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유대교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이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세상의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과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나무는 숲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자연과 다른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